자, 안녕하세요. 카노프스 하기입니다. 자, 하기로. 자, 오늘 지키지 못해 미안해 퍼가 시작이 됐고요. 매주 일요일 날 이제 방송이 진행이 될 거고요. 방송에 참여하시는 유저분들에게 제가 상품을 따로 드리고 있고요. 1등을 하시면 정말 상품을 드립니다. 그리고 택배로 착불로 보내드리니까 그 점 유의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방송에 참여 안 하시는 분들은 절대 상품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키지 못해 미안해가 횟수를 거듭할수록 이제 인원도 늘어날 겁니다. 일단 50명 제한으로 해놨지만 다음에는 이제 50명이 풀로 되면 100명, 그리고 100명이 풀로 3번 진행이 되면 200명, 200명이 풀로 진행이 3번 또 되면 1000명으로 해서 계속 진행할 생각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줄수록 저는 더 크게 진행을 계속 할 거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지키지 못해 토너먼트 참여자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키지 못해 미안해 퍼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현재 50분 21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리네님이 1등을 하시고 라이프님, 그리고 아우 한글로 해라 좀 디폴, 그리고 명탐정 코난2, 그리고 최은호님 하키, 그리고 핸드KR, 그리고 코리아 보경건축TM님, 볼머리님, 클래시법사님, 기럭지뜨이님, 모모님, 그리고 풍뽕니님, 니얼굴의 도라이몽이 얌순이티아님, 윤벤자님, 일렉트릭시티님, RFL님, 미니페카님, 레인 넘버 13, 그리고 PTU님, 그리고 JM님, 알렉스, ZT님, 그리고 한문대기님,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유저들이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부터는 제가 참여하는 것보다는 그냥 해설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1등 하신 우리 리네님부터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리네 갑니다. 자, 현재 리네님이 1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PTU님과 지금 대결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리네님 한번 응원해 드리고요. 자, 발키리로 열심히 올라가면서 자, 우리 그 날파리 하나 데리고 가고 있죠. 날파리, 큰 날파리. 자, 누가 봐도 지금 분위기상 자, 갑자기 해골 무덤이 띵 나왔는데요. 이거 좀 약간 독까지 갔어요. 야, 데미지 상당히 입힐 수 있을 것 같은데 저기 좀 막을 수 있는 유닛은 하나도 안 끌어놨네요. 그냥 뚫리고 반대쪽에서 다시 해골 무덤이 나왔는데요. 지금 방어할 수 있는 발키리를 끌어냈는데 발키리보다는 좀 약간 좀 많이 나오는 유닛이라서 좀 막았으면 좀 더 데미지 타격이 없었는데 좀 아쉽네요. 자, 일단 얼음마법사 대 얼음마법사. 아이고, 통나무통이 굴러오더니 뒤로 좀 약간 넉백이 됐는데 그러면서 바로 해골무덤에 독까지 가네요. 그러면 타우가 곧 부서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근데 이 사람 좀 약간 그러네. 자, 부서졌고요. 부서졌습니다. 리네님 잘하네요. 자, 전투가 종료됐어요. 리네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와우, 다른 분 한번 볼게요. 자, 현재 82 트로피로 현재 1등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라이프. 자, 2등 라이프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프. 자, 라이프님 한번 응원 한번 해드리고요. 자, 엄지척척. 자, 일단 뭐 지금 이거 한문대기님 천하, 뒤에는 천하 같아, 그지? 여기 앞에는 뭔지 모르겠어. 사실 일단 중국분 같아. 중국분이 아니야, 한국분이다. 한국 사람일 수도 있어. 모르겠네. 자, 이거 은근 근데 이 고도 캐릭터가 나는 솔직히 나는 별로라고 생각하는데 은근 이게 데미지가 죽이더라고. 그래서 이것도 지금 다시 한번 나도 지금 세팅을 다시 한번 살까 생각 중이야. 약간 고도 캐릭이 괜찮은 것 같아. 저거보단 나은 것 같아. 저 두더지가 그 땅콩 타는 저거 있잖아. 저게 저거보단 나은 것 같아. 자,
일단 프린스 두 개가 뛰어가고 있는데요. 일단 프린스 앞에 전진으로 놔둔 거는 왜 놔둘까요? 일단 해골이나 좀 약간 몹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좀 방어죠. 좀 약간 강력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방어상으로 내가 봤을 땐 놔둔 것 같은데, 자 지금 보아하니까 우리 라이프님이 좀 약간 한수 위인 것 같아요. 지금 일렉트로님 아이 나도 모르겠어. 지금 17차 됐는데 모르겠어. 자, 이게 나는 솔직히 진짜 좀 짜증나는데, 통나무가 없으면 이 프린트가 공격할 때 좀 많이 짜증나는 것 같아. 이게 야금야금 쳐갖고 이게 데미지가 상당하거든. 내가 저번에 예전에 진짜 뭣도 모르고 할 때는 이것 때문에 타워가 하나 깨졌어.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타워가 깨졌어. 나 신경 안 썼고 솔직히 데미지 뭐 얼마 나오겠어 그냥 신경 안 썼는데, 이게 야금야금 깎아먹는 게 와 진짜 장난 아니야. 진짜 무서운 게 저거 화살 쏘네. 근데 몸은 되게 약하잖아. 약해갖고 그냥 한 대 맞으면 그냥 콩나물 좀 한 번 굴리면 죽잖아. 근데 좀 아쉽다. 요런 거에 지금 요것만 이쪽으로 좀 냈어도 요거 막은데, 이거 아예 막지도 않네. 뭐 이거 버리는 거야? 아, 좀 아쉽다. 좀 약간 돌진형 스타일 같아. 이 지금 화물대기 있는 거는 좀 약간 돌진형. 그냥 한 곳을 그냥 끝까지 공략해서 모아주는 도다.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좀 아니야. 많이 아니었어. 많이 아니었어. 자, 일단 뭐, 라이프님 85, 리네님 82, 3코피 남았네요. 자, 이번에 밑에는 닥터님 남겨주세요. 자, 일단 우리 닥터님 한번 응원 한번 메시지 보내드리고요. 자, 차오스님. 자. 감전 나는데, 이거 감전 나는 솔직히 은근 짜증나더라고. 저게 진짜 감전이 좀 약간 레벨이 어느 정도 되면 아예 그냥 갔는데, 근접 갔는데 가지를 못해. 여기서 이렇게 있잖아. 여기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있으면 여기 가야 되는데 여기서 가지를 못해. 좀 약간 그런 게 좀 대단한 것 같아. 감전 잘 쓰시는 분들은 아예 진짜 대박 잘 써. 쓰는 사람들이 있으면 감전은 좀 약간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아쉬움이 많이 그 정도로 표현할 수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도 감전을 저렇게 앞에다 던진 듯이 하면 좀 약간 불편하다. 너무 좀 약간 불순무하게. 어떻게 보면 감전 뭐 지가 뭐 내고 싶은 대로 내겠지만, 좀 약간 감전이란 자체가 좀 약간 뒤에서 서포트해주는 역할이거든? 근데 그냥 그걸 앞에다 들이다 대밀면 감전 그냥 나오자마자 뒤지는 거 아니야. 만약에 혹시나 이 앞에다가 전진으로 놔뒀을 때 발키리가 나와서 그냥 뒤 한 번에 슥 긁어버리면 어떻게 돼? 그러면 데미지 있고 뒤지는 거 아니야. 좀 약간 너무 그런 거 같아. 자, 이분은 거의 뭐 이제 포기한 거 같네요. 우리 탁터님이 승리하실 것 같고요. 아쉽진 않았잖아. 근데 이제 이 경기를 봤을 때 전혀 아쉽지 않았어. 아쉽진 않았는데, 그랬다. 자, 일단, 자, 우리 은호님 한번 볼게요. 최은호, 73점. 자, 일단 최은호님, 동물농장 저번 시즌2 때도 오셨던 분인데, 근데 그분은 아닌 것 같아. 그분은 디아모였던 것 같은데, 일단 이분은 최은호님. 자, 최은호님이고, 이야. 저 임페르 타워를 이거 공략하는 게 좀 약간, 잘 하시는 분들은 잘 하시는데, 요거 때문에 말려갖고 못 하시는 분들 은근 많더라고. 나 같은 경우는 이 임페르 같은 경우, 임페르나 뭐 이런 거 세웠을 때, 번개 있죠. 번개나 아니면 노랄 자이언트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까거든요. 그게 제일 합리적이야. 그래서 항상 요즘에는 로얄 자이언트를 제가 항상 들고 다녀요. 그냥 그거 들고 다니면 좀 약간 기분이 더 좋다고 얘기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이 좀 약간 좋은 것 같아요. 요런 호그라이더도 괜찮긴 괜찮은데,
전구다이더를 일단 가면 죽어 그냥 내 한 몸이 생해서 이거를 타워로 풀겠다 요 정도밖에 안 되니까 조금 아쉽고 차라리 로얄 자이언트나 경계 방법이 있는 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아니면 그 로켓도 괜찮고 저런 거 좀 약간 강력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우리 제품이 뭐 아 그리고 요거 참여하시는 분들은 말씀 주셔야 돼요. 이따가 상품이 있기 때문에 말씀 안 주시고 그냥 참여하시면 안 됩니다. 아, 요 깜빡하고 안 넘어가네. 시키지 못해 미안해. 참여하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삼명경님하고 명참적 코난이냐. 그 외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1등 하시면 제가 상품을 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늦게 들어오시면 땡이야. 없죠. 상품 아니에요. 근데 들어와서 누군지 먼저 미리 얘기해 주시면 상품이 오늘 1등 하시면 상품을 드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임페를 타워가 왼쪽으로 붙었는데 오른쪽에 갈 수 있을까요? 자, 임페르 타워를 지금 아예 공격할 수 있는 부분이 밖에 없다는 거 잠깐 말씀드렸는데 자 여기서 바로 달려가야 되는데 아이고 좀 아쉽게 되네요. 아우 무겁네. 하긴 여신은 이벤트 보상 받을 때 무톡 무조건 해야 하나요? 무톡이 뭐야? 여신은 뭐야? 여시가 뭐야? 지금 지키지 못해 미안해 펀을 보통 안 하셔도 돼요. 1등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아이들이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누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지 제품이 지금 참여하고 있어요. 지키지 못해 미안해 누군지 말씀 지금 해주세요. 아이들 전화주세요. 이거는 무조건 보통 참여 안 하셔도 돼요. 본인 이름, 전화번호, 주소 보내주세요. 다른 이벤트 같은 경우는 보이스톡을 하셔야 돼요. 그 보이스톡 이벤트이기 때문에 보이스톡을 하셔야 돼요. 그거는 또 참고하셔야 돼요. 자 일단 우리 PTU님 4등 하시는 분. 이야 이분 5343점인데? 잠깐만 이때까지 제일 높은 사람 같은데? 5034 4525 자 5021 상당히 높으신 분인데, PTU님, 이야, 이거 상당히 높으신 분인데, 한번 볼까요, PTU. 자, 우리 PTU님 응원 갑시다. 야, 벌써 갔어, 타워를. 들어가기 전에 벌써 깼네요. 와, 대단한 분이네. 아, 우리 돼지 자영제가 뛰어오고 있는데, 야, 이것도 괜찮나 보네, 이거 포탈. 이걸로 우리 제품. 이게 보면 내가 지금 이렇게 토너먼트를 진행하면서 이렇게 보면 좀 약간 재밌는 게 뭐냐면 진짜 그 덱을 이 토너먼트에 대해서 덱을 본인이 제일 잘하는 덱을 쓰는데 거기서는 지금 보면 요 덱도 괜찮을 것 같아요. PTU님 하는 덱도 요런 것도 잘 살펴보고 한번 덱 한번 사용해도 괜찮거든요. 요 마지막 카드는 뭐지? 요 마지막 카드는 뭘까? 조합도 괜찮은 것 같은데. 아, 동마법이었어? 야, 잘했는데. 야, 나이스다. PTU. 근데 이게 점수가 뭐 4,000점, 5,000점 뭐 되더라도, 좀 약간 말려서, 오늘 좀 약간 성적이 좀 약간 별로네 해갖고, 못하시는 분들 이거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야 오늘 플레이어가 벌써 지금 37분이 지나고 있는데 야 플레이어가 지금 36에 50이야 야 이거 잘하면 오늘 50 찍고 다음 주부터 100명방 갈 수 있겠는데요. 야 100명방 갈 수 있으면 자 일단 우리 마스터님 우리 4328점 기록하고 있는 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얌순이 지아님. 맞아, 이분이 좀 약간 자주 오시는 분이에요. 얌순이 지아님. 저번에 되게 못한다고 내가 좀 약간 방송상 좀 얘기했는데 되게 잘하시네. 근데 이게 잘한다 못한다의 기준이 딱 그런 것 같아요. 그분과 나랑 좀 약간 조합이 좀 약간 어떻게 되냐는 것 같아요. 그 짱은 트래픽 층이 어서 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조합에 따라서 이게 딱 한 게 딱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좀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본인이 원래 하는 대사, 그리고 이런 포도먼트 때 하는 대기 또 이제 또 따로 설정하시는 게 있어. 어떻게 가냐면, 이제 본인이 원래 하는 덱은 좀 약간 기준이 감싸놓고, 토너먼트 때 하는 덱은 약간 저런 타워 기준으로, 타워나 임페리 타워나 뭐 이거 무덤이나 막 이런 거 세우는 사람도 있단 말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대비할 수 있는 방비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은근 많더라고. 근데 그거 하나도 없이 나오시는 분들은 거의 여튼 나랑 순이 비슷해 그냥. 나랑 순이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야 돼요. 짱 울트라 캡쇼. 저 미국 갔다 왔어요. 힘들다. 캡쇼. 아, 그래요? 미국 갔다 왔어요. 미국 어디 갔다 왔냐? 미국 어디? LA? LA 갔다 왔어? 아, 갑자기 LA 하니까 오늘따라 LA 갈비가 못 먹었는데? 아, 일단 뭐라도 먹고. 아, 진짜 LA 갔다 왔어? LA 갔다 왔으면 선물 보내줘야지. LA 갔다 와서 선물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원래 LA 같은 데 딱 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야? 원래 외국 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야? 내가 나이가 어디야? 그러면 뭘 제일 먼저 해야 돼? 사진보다도 영상이지. 사진은 솔직히 요새 합성하기가 되게 쉽기 때문에 사진보다는 영상 있잖아. 영상 이렇게 해서 뒤에 좀 약간 뭐 이렇게 멋진 곳을 이렇게 배경으로 해서 LA에서 내가 이렇게 찍은 영상을 그냥 이렇게 동영상 찍을 수 있잖아. 그러면 내가 LA에 갔다는 걸 사람들한테 보여줬을 때 나 LA 가서 이런 영상 찍었어. 아니면 카카오 스토리 같은 데 보면 영상을 이렇게 프로필에 올릴 수 있는 그런 게 있거든. 동영상이 움직이는 걸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거를 카카오 그 프로필에 올릴 수가 있어. 그러면 카카오 스토리에 깔아서 그 영상을 업로드해갖고 올리면 되는데 그런 식으로 올리면 이야 걔는 외국도 갔다 오는 약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사진은 솔직히 요즘 합성이 너무 많아서 안 믿는 것 같아. 나 LA 갔다 왔어. 그래. 나는 어디 꿈속에서 라스베가스 갔다 왔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야, 지금 15남았는데 너무 아깝다 이거. 아, 이거 어쩔 거야. 독까지 나왔는데 아, 굴러갔고요. 야, 역시 마스터. 야, 마스터. 자, 메서. 사랑하는 시청자분들. 이분 방송하시는 분이야? 사랑하는 시청자분들. 아, 이거 방송하시는 분이야? 모르겠네. 자, 일단 우리 지금 쭉 봤는데 우리 클랜 분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명탐정코나. 자, 일단 4010점이시네. 생각보다 우리 코나님이 되게 열심히 하시는데, 우리 클랜에서 되게 열심히 하시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가족 영상 찍어서 평생 남을 거예요. 아, 자, 명탐정코나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명탐정코나님 열심히 잘하고 계시네요. 일단 좀 약간 살짝 밀리오네. 자, 밀리고 있습니다. 자, 얼마나 밀릴까? 아이고, 요런 게 좀 약간 아쉽다는 거야. 지금 이게 호그라이더가 이쪽으로, 무덤 쪽으로 뛰어갔는데, 그냥 뒤졌잖아. 요런 부분들이, 내전 탑으로 뛰어갔잖아. 요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는 거지, 호그라이더가. 차라리 그런 것보다도 좀 약간 좀, 로얄 자이언트나, 요런 것들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가 저만 있네요. 아닌데 두 명 있는데? 시청자 두 명인데 유튜브는? 아이, 두 명이건 한 명이건 오늘 원래는 트위치에서 라이브로 하기로 했었는데 그냥 안 켰어. 트위치 귀찮아서 안 켰어. 자, 이게 포가 나왔는데요. 아, 이거 이렇게 되나요? 와, 통나무통이 잘 굴러가네.
야, 그냥 여기 사수하겠다 이거였는데, 아, 이게 뭔가요? 저분 실수했는데요. 야, 저거를 어떻게 저기다가 쓰지? 저분 혹시 PC로 하는 거 아니야? 나랑 똑같은데 실수하는 게? 나도 저번에 이거 땡기다가 잘못 썼잖아. 야, 나랑 실수하는 거의 비슷하네. 이게 조금 아쉽다. 이게 뭐지? 요 대포를 놓는 위치가 조금 아쉽다. 원래 나 같은 경우 대포를 좀 약간 이쪽 사이드에 놓거든? 이쪽 사이드에 놓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아우, 좀 아쉽네. 아우, 우리 명탐 정전이 멋져. 자, 우리 또 참여하고 있는 우리 클랜분 또 볼까요? 크로님은 우리 클랜 아니지. 자, 아니고. 자, 우리 보자. 이 얼굴에 도라이몽님은 게임을 안 하나? 없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얌순이들 귀한이 한번 보겠습니다. 농구는 되게 열심히 오시는데, 이걸 한번 응원해주세요. 저번에 거의 1등 할 뻔 했는데 1등 못했지. 거의 뭐 1등. 그럼 내가 봤을 때 오늘 잘하면 1등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열심히 하시면. 아우, 가지를 못하네. 나는 저 광부가 솔직히 난 별로야. 별론데 많이들 사용하시고, 솔직히 난 사용하는 이유 있으니까. 요즘에는 통나무통이 너무 먼지 많기 때문에, 요런 해고를 보낸다는 게 조금 약간 애매모호한. 삼성전화 왔네? 야, 이게 몸빵 됐는데, 야, 이거 힘들겠는데? 야, 이거 애매, 뒤 잘렸고. 자, 여기서 공을 한번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공을 한번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차라리? 아니네. 막았네. 어우, 막았어. 나는 요 있잖아. 요 큰 놈. 이 등치 큰 놈. 요런 거 나올 때 나는 저건 항상 내. 임페르 드래곤. 드래곤 내면 이게 잘리거든, 알아서. 요런 거 막기 진짜 최적화된 거 같아. 솔직히 이거 임페르 타워도 좀 괜찮은데, 요거 이렇게 되면 좀 엘렉서가 좀 많이, 임페르, 이게 좀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근데 내가 솔직히, 이 클래식 로얄 초짜기 때문에 잘 몰라. 여기서 배우려고. 나는 토너먼트에서 배워갖고, 꼭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이거 오프 좋네요. 자, 이거 부서지나요? 아쉽네요. 부서지는 202등으로. 자, 삼성차까지 나왔는데요. 자, 타워 올렸고요. 자, 통나무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거 부서질까요? 막았어. 야, 죽었고. 자, 이거 모르겠는데, 이거 잘하면, 부서지나요? 140이 그대로네. 야, 이거 모르겠는데요. 이거, 58 한 번만 더 굴리면 되는데, 여기서 못 막으면, 지몸이 데스. 깼어. 역시 우리 양순이들 디아. 야, 역시, 머리가 잘 들어가. 왠지 이 양순이 디아님은 좀 약간 나이대가 좀 어릴 것 같아. 초등학생? 왠지 느낌이 있어. 우리 라이프님이 현재 1등하고 있고, 니네님하고 거의 동생이네요. 그치. 자, 그리고 우리 포고님 지금 점수 올라오셨는데, 4937점이에요. 시즌 최고 기록이 4937점. 자, 일단 한번 포고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포고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상황이고요. 거의 뭐 도진이에요. 쭉 좀 올라가고 있고요. 자, 날파리들 쌓이네요. 날파리 깨주고요. 이거 분위기가 참. 자, 삼총사 나왔는데요. 야,
잘랐고요. 야, 빠르게 잘랐는데 이 로켓트가 과연, 아이고 삼총사로 가네. 아우 저 엘립스가 엄청나게 움직이게 많이 되는데, 솔직히 나는 삼총사 끝냈을 때 그냥 한 번에 진짜 없어지죠. 냈는데 삥 냈는데 한 번에 없어져서 너무 짜증나. 진짜 솔직히 왜 짜증나는지 아시죠? 그 긴 시간 엘릭서가 찰 때까지 기다리면서 그 삼총사를 끝냈는데 그곳이 그냥 그렇게 잘려버리면 너무 짜증나. 삼총사 또 나왔어요. 야, 이거 엘릭서 정제소가 있다 보니까 빠르게 좀 약간 준비가 되네요. 자, 일단 몸빵하고 있고요. 자이언트가 몸빵을 해주고 여기 이거 뭔가요? 호그라이더까지 나왔고요. 야, 이거 달리는데요. 자, 이거 뭐 없나요? 아 늦게 나왔네. 아, 좀 빨리 나왔어야 되는데 좀 아쉽네. 자, 이거 잘만 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건데 삼총사가 나왔는데 뒤에 발키리가 아이고. 아, 이거 거의 끝나는 게임인가요? 야, 이거 몰라. 자, 일단 야, 지렸고요. 자, 이게 나왔는데요. 호그라이더까지 나왔고요. 자, 호그라이더를 자를 수 끝났네요. 야, 지렸어. 잠깐만. 우리 명탐정 코다님이 이긴 거야? 토고님 한번 잘하시는지 보고 가는데 우리 명탐정 코다님이 이겼네. 야, 우리 명탐정 코나 나이다. 아, 우리 명탐정 코나. 야, 나 누군가 했는데 우리 잘한 사람이 우리 명탐정 코나니였어. 야, 잘했어. 야, 지렸어. 자, 우리 명탐정 코나 그러면 순위권에 들어오나요? 아이, 그러지 못했네. 아이고, 아직 멀었어. 일단 우리 다음 분 한번 보도록 하죠. 화살 에틱샷 좋았다. 그러니까 화살 에틱샷 좋았어. 아까부터 계속 내가 봤을 때 화살 에틱이 좀 계속 빗나갔거든. 좀 약간 한 템포 늦었다고 해야 되나? 근데 정확히 이번에 화살 에틱이 딱 템포가 딱 맞아떨었어. 야, 지렸어. 이거 뭐지? 아, UMD님이 이거를 또 지원해달라고. 일단 게임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열심히 싸우는데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크로우님 우리 길이었다가 나가신 분 같은 헷갈리네. 요즘에 우리 길이었다가 나가신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헷갈리네. 로그 돼지가 달려가는데 폭박 끊어졌네. 야, 잘했는데요. 상대방의 고블린 갱을 뺏으니 남은 게 미니오 패거리를 나올 것 같아서. 아우, 잘했어요. 최고였어요.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 그리고 나는 명탐정 코나님이 거기에서 싸우고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 딱 승리하고 나니까 명탐정 코나 딱 승리하고.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 두 번 깜짝 놀랐어. 자, 호그라이더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요. 자, 1098. 아, 감전돌이가 있는데. 야, 감전돌이 지렸고요. 자, 이거 500점대로 떨어질 수 있었는데 지금 거의 비슷한데요. 지금 남은 시간 1분 31초 남았고요. 자, 감전돌이가 뚝뚝뚝뚝 치고 있죠. 야, 감전 지렸고요. 자, 이거 가나요? 아, 깨졌네요. 야, 역시 도둑. 야, 도둑 너무 지리는 것 같아. 도둑은 진짜 이거 진짜 활용 잘 하시는 분들은 아우, 진짜 끝내줘. 야, 감전돌이 나왔는데 호그라이더 아무것도 못하네요. 진짜 제가 최근에 혹시 올린 빅들 다 보셨나요? 아무것도 못하죠. 제가 업그레이드 버전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죠. 대를 업그레이드 버전 준비했는데 그게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내가 덱을 그게 좀 약간 아쉬움이 좀 남았었는데 그 덱을 좀 약간 이제 조만간에 영상을 올릴 건데 그 덱을 보면 좀
똑똑한 부분을 좀 약간 스트레스하고, 이쪽은, 좀 약간 알차게 들어가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누가 해던 간에 제가 봤을 때 그걸로 하면 이길 것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257 남았는데요. 자, 감전돌이하고 가네요. 자, 근데 이 감전돌이 앞에 뭔가 이렇게 좀 약간 몸빵 해줄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쉽네. 자, 173 남았는데 저기 아이고 깨졌고요. 자, 여기서 그냥 킹타워 그냥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조금. 자, 야 이거 모르겠는데요. 800, 700, 600, 500, 500, 500, 500. 자, 가나요? 아, 이거. 아, 깨졌어. 야, 지렸네. 역시 임페르 모르는 거야. 자, 우리 프로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아우, 축하드립니다. 자, 현재 상황. 라이트님이 초기 130으로 현재 1등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 PTO. 그리고 차오 그리고 리네. 이분은 처음 보는데 4706점 대표래. 대표신데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아센. 아우, 영어로 하지마. 한글로 만들어. 한글로. 아이 진짜. 자, 불러가고 있는데. 야, 잘 들렸네요. 통나무 지렸구요. 로켓에 날라가서 1520 남았고요. 세 마리가 날라옵니다. 자, 로고대기부터. 자, 로고 그냥 가버리는데요. 이야, 이거 몰라요. 한 800대까지 남겠네요. 아, 한대 못 쳤는데? 아, 좀 맞네요. 자, 통나무 가는, 아이고, 막 쳤네요. 야, 요런 것도 진짜 이 고블린 갱이라고 해야지. 요런 것도 활용 잘 하신 분들은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 그 뭐야 그 통나무통 때문에 고블린 갱이 필요가 없더라고. 차라리 고블린 갱 쓰니 차라리 약간 크리틱한 거 있잖아요. 그래도 저 그 통나무통 한 대 맞아도 좀 버틸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이 나는 더 나은 것 같아. 예전에는 그냥 고블린 갱 그냥 놓고 썼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별로인 것 같아. 거의 다 모통나무 있는데 거기다가 그걸 쓰기에는 좀 약간 그런 거 같아요. 자, 와우, 한 번에. 이야, 지렸고요. 자, 지렸습니다. 이야. 자, 우리 PTU님이 1등하고 있네요. 자, PTU가 1등. 141 프로비 라이프 130개. 진짜 제일 안정권인 거는 진짜 트로프가 150대가 넘어가면 조금 안정적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한번 플레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새로 만든 적이 있죠. 그걸로 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만. 화면 사라졌네. 잠깐만. 자, 저도 한번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너는 얼마나 잘하길래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지키지 못해 미안해. 현재 17분 남았네요. 버닝. 자, 버닝님 반갑습니다. 첫 게임인데 2분 이겨야지 좀 약간 기분이 살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일단 모르겠어. 이기지 않을지. 자, 일단 마법사로 내고, 마법사 내고, 임페르 드래곤도 한번 가볼게요. 자, 마법사 뒤에서 좀 약간 아씨, 저거 진짜 제일 싫어. 이게 꼭 여기다 대면 여기 왔다가 가기 때문에 이게 따라가더라고. 요런 게 제일 싫어, 제일 싫어, 제일 싫어. 야, 저거 진짜 화딱지 나는 것 같아. 아, 이거 어떡하지? 4개 이거밖에 없네. 아, 지렸다, 지렸다. 아, 깨졌어. 아, 저게 당했어. 아, 진짜.
이거 지겠는데요? 잘하면. 아, 이거 지면 안 되는데. 뭔가 보여주려고 했는데. 아, 저 유도탄 거 같아, 유도탄. 아, 돼지. 저번에 한번 내가 게임에 거의 있잖아. 연승하고 있었는데, 저것 때문에 한번 말렸고 계속 따라가더라고요. 말렸어. 아, 진짜. 조금 말렸어. 이번에 말리지 않겠는데. 복사가 좀 약간 느리게 나오네. 아이고, 뭐야, 한 방에 갔어? 근데 복사가 왜 안 나오지? 복사가 나와야 될 때가. 야, 이게 짜증난다고, 이게. 와. 아, 복사가 이렇게 나오네. 아, 이거 다 이게 쿨이 그런 거 있죠. 복사 쿨 타이밍이랑 딱 이게 아다리가 맞아야 된다고 얘기하잖아. 아다리가 너무 안 맞는 거 같아. 진짜 아무것도 못했는데? 아, 이거 하나도 아, 졌어. 아, 진짜. 아, 이걸 지네. 아이, 진짜. 못 살겠어. 와우. 자, 한 번만 더 해볼게. 질 수도 있는 거지만, 아, 이거, 나 저거 진짜 저분인가 봐. 왠지 저번에 나랑 같이 한번 붙었더군. 왠지 저분인 것 같은데. 근데 저분 좀 이 얼굴에 도라에몽 내가 이겨줘야지. 우리 같은 클랜인데, 내가 이겨줘야지. 이 얼굴에 포탑 전술이라고 해서 포탑으로 해서 한번 꾸며보겠습니다. 포탑 전술. 포탑은 살아있다. 아, 이게 법사가 나와야 되는데 법사가 안 나오네. 아이, 젠자. 법사가 좀 약간 얘기가 나오네. 아, 이거 잘하면 되겠네요. 아, 이거 뭔가 안 돼. 말한 지 좀 됐는데. 깨지겠는데?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젠장. 자, 그래도 이거 하나는 깨야죠. 남들한테. 다 포기해도 하나는 깨야 된다. 안 돼! 아! 아, 진짜. 봐준 거야. 이거 봐준 거야. 아, 니 얼굴에 도라이브. 아, 봐준 거였습니다. 봐준 거. 아, 우리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내가 뭐, 이겨봤자 뭐 하겠어. 한 번만 더. 아, 그래도 한 방은 이제는 이게 몸이 안 풀려서 그렇지 몰라.
하는 거랑 솔직히 스마트폰이랑 하는 거랑 약간 틀리기 때문에 질 수도 있다는 거. 자, 이번에 한번 이기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분은 이겨야 될 텐데. 자, 일단 뭐 저분은 가볍게 되네요. 자, 자 일단 저런 거 좋습니다. 아, 이거 안 오네. 아, 젠장. 아, 잘못 냈어. 이거 못 자랐냐. 아, 이거 깨지게 되네. 아, 좀 불안하다. 그리고 잘하시는 분들은 좀 약간 그 뭐지 생각이라는 걸 하는 것 같아요. 나는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막 내는데 잘하시는 분들은 뭔가 이렇게 좀 생각해서 좀 약간 창의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미안해 10분 남았네요. 아씨 못 부셨어. 아 계속 아 왜 이러지? 하나도 하나 못 부셨네. 아 진짜. 자 지키지 못해 미안해. 현재 이제 8분 정도 남았고요. 그리고 참여하신 분 벌써 37명이 됐네요. 아직 오늘 50명은 못 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우리 찬이 부부님 어서 이제 오랜만에 왔어요. 아유 오랜만에 정말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요즘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지금 밖에 비 오는데 혹시 지금 지방 사는데 비 오시는 분 계시나? 비 오시는 분. 나 지금 밖에 비 와. 밖에 비 와서 구부장 구부장. 자 이분은 187점 갔는데 멈춰 있는 건가? 야 우리 차오스님이 1등인가? 이거 점수 모르겠네. 와 우리 명탐정 코나님 2등까지 뭐야 6등까지 올라왔고 이 얼굴에 도라이몽은 21등 승리 아예 없네. 이게 근데 이게 운이야. 그냥 운이 어떻게 좀 먹자 운이니까 운은 아예 안 할 수가. 혹시 이게 PTU님이 만약에 질 경우 유지가 되겠지. 좀 유지가 될 것 같고 토너먼트예요 지금. 저 경기도에요. 비 안 오는데 눈이 안 좋은 건가요? 아 그래요? 들어오셔도 돼요. 토너먼트 들어오셔도 돼요. 근데 그 시간이 6분밖에 안 남았어요. 거의 한 7분 정도 남았는데 좋은 성적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지금 방송국에 차오스님 들어와 계신가요? 차오스. 차오스.
분이 혹시 지금 뭐 계신 분 없으면 그쪽으로 아시면 상품 있나요? 당연히 상품 있지. 방송국에 들어와 계신 분 중에 1등을 하시면 아 이거 빨리 주고 싶어. 아 예. 이거 상품을 빨리 주고 싶거든요. 이거 웬만하면 오늘 좀 해갖고 드리고 싶어갖고 모든 분들이라는 타이틀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웬만하면 아무나 좀 받아갔으면 좋겠다. 오늘 저 못 들어갈 것 같아요. 내일 또 올게요. 내일 오세요. 아 그리고 이번 주 이제 9월 1일부터 제가 이제 일을 하기 때문에 라이브로 아프리카 TV로 해서 방송을 이제 새벽부터 시작해서 방송을 할 거예요. 방송으로 하고 한 11시부터 1시 사이에 먹방을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매주 일요일 날은 토너먼트를 진행을 해서 상품을 드릴 거예요. 유튜브랑 아프리카 TV로 해서 일요일 날 제가 쓰거든요. 일요일 날 쓰니까 일요일마다 토너먼트를 진행할 거니까 많이 참여해 주세요. 핵 써도 되나요? 핵도 있어요, 이게? 이거 클래시 로얄에 핵도 있어요? 이 게임에 핵이 있을 게 있나? 나 솔직히 이해 안 가는데, 지금 우리 짱 울트라캡슐이 발언 되게 위험한 거 아시죠? 요런 거는, 요즘에는 핵이라는 게임 자체가 좀 약간 제한적이고 그리고 법적으로 조치가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혹시나 이제 클래시 로얄 운영자분이 혹시나 뭐 볼 일은 없겠지만 보게 되면 이런 거에 대해서 핵 배포자 그리고 핵 구매자도 이게 처벌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처벌이 될 수 있어요. 지금 핵 써도 되나요? 라고 했잖아요. 이 발언 자체가 되게 위험한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요거는 내가 글을 삭제했어. 글을 삭제했어. 요런 발언 자체는 웬만하면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요런 건 되게 위험한 발언이에요. 이거 혹시나 진짜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이기 때문에, 핵 프로그램을, 나는 이게 클래시 로얄 자체에서 핵이 없을 줄 알았거든? 근데 지금 핵 얘기라 해서 그런데 핵 프로그램은 진짜 위험한 거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괜히 사용했다가 잘못되면 법적 처벌을 같이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나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일단 그 핵 배포자에 대해서 되게 이제 강화가 돼서 떼졌어. 벌금도 어마무시하게 되고 그리고 좀 약간 이제 들어가서 좀 살아야 되고 그럼 살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죽는 것보다 빨간 줄이 되기 때문에 아마 구매자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는데 홍보를 한 거야. 어떻게 보면 거기에 이게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모든 내용들이 다 틀려지거든요. 지금 우리 짱 울트라캡슐님이 말한 발언은 이게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장난으로 그냥 드립을 친 건데 장난으로 얘기했어도 이게 위험한 발언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런 거는 좀 약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게임을 하던가 혹시나 내가 지금 요즘에 무슨 게임을 보고 있지? 나도 모르겠네. 그런 게임들을 하는 방송에 들어가서 나 저거 핵 써서 뭐 잘해야지 뭐 이런 말 하잖아. 그러면 그거 캡처해놓고 걔가 혹시나 그 진짜 스트리머가 조금 약간 좀 약간 기분이 별로 안 좋네요. 그러면 그거 신고해갖고 IP 찾아갖고 그거 할 수도 있어. 그런 거. 그래서 조심해야 돼. 저는 엄마한테 핸드폰 뭐 할 때 허락받고 하고요. 그리고 죄송할 수 없어요. 이제부터 실수하지 말라는 거야. 어디 가서든 말아. 그런 발언 하나하나가 되게 조심스러워. 요즘에는 그런 말도 있잖아. 웬만하면 채팅으로 그런 카카오톡이나 라인이나 그런 SNS 같은 이런 채팅으로 해서 내 흔적을 남기잖아. 그럼 혹시나 내가 잘못된 발언을 했을 때는 친구가 그리고 요즘에 네이버 댓글 같은 거 갈 때는 본인 이름 다 하시는 거 아시죠? 네이버 이렇게 뉴스 같은 거 보면
댓글하실 때 본인 이름 다 하셔야 돼. 그럼 본인 인증이 다 된 아이디이기 때문에 혹시나 거기서 말실수가 되다,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아니면 인신 공격이 되거나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신고할 수가 있어요. 그럼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법적으로 조치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요즘에는. 그리고 전화상으로 나한테 내 전화번호가 노출이 됐어요. 이제 아마 9월 달에 아마 잘하면 노출이 될 수 있는데 내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서 내가 영업을 하고 있겠지. 영업을 하고 있는데 전화를 해서 나를 괴롭혔어. 그럼 어떻게 돼? 영업 방해죄. 무슨 말인지 알지? 방송하고 있는데 계속 전화하고 날 괴롭혀. 그럼 이거 신고하면 법도 조치를 받을 수 있어.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 다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분들하고 항상 나를 즐기고 싶은데, 혹시나 그런 분들이 있으면 서로 이렇게 불편해서. 나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항상 모든 분들 드리고, 항상 같이 즐기고 싶은데, 그런 분 한 분 때문에, 좀 약간 문제적인 이게 방송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방송도 하기 싫고, 솔직히 뭐 여러분들은 뭐 방송하든 안 하든 뭐 신경 안 쓰시는 분도 있어. 그래도 웬만하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렇게 방송 진행했을 때 모두 좋게 할 수 있고. 아 그리고 아 맞다, 자, 그 얘기 해주려고 했는데, 혹시 나이가 19세 이상이신 분들, 내가 만 19세 이상 아니야 그 얘기하지 마. 내가 누군지 알고 있을 거야. 제가 조만간에 요즘에 제가 무슨 공부를 장난하고 인터넷에서 지금 강의를 받고 있는데 거기를 통해서 내가 봤는데 그게 한 달에 그 분류에 따라서 100만원 100만원 그리고 또 분류에 따라서 최고 1000만원 까지 받을 수 있는 게 있어. 불법 신고, 불법 신고 같은 것들을 적발했을 때 그런 포상 제도가 있다는 게 있더라고. 그럼 혹시나 집에서 놀고 있거나 아니면 부업으로 해서 신고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난 생각을 하거든.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불법으로 무언가를 이제 조장하는 행위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항상 뒤처질 수밖에 없어. 하다가 중도에 포기해야 되나,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생각에 막연하게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신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공유 보상금이 적게는 50만원, 한 건당 50만원이고 그리고 그게 제한이 100만원까지 100만원까지 제한이 되는데 근데 단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종합적으로 이제 불법적인 행위라는 거 같아요. 최대 1000만원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조만간에 유튜브 영상으로 해서 소개해드릴게요. 클로는 좀 질러야 돼. 다른 게임도 세븐나이트도 해요. 아 오케이. 자 일단 오늘 퀴즈 못해 미안해 퍼가 진행이 되는데요. 일단 우리 플레이어가 원래 37명이었는데 공유가 되니까 34명, 34-50명이 되네요. 일단 참여해 주신 분 뭐야? 아 이거 1등이 클래시 법사님이 1등 했는데 이상하네. 아까 다른 분이었네. 클래시 법사님이 1등 202 트로피를 1등 하셨고요. 아 정말 축하드립니다. 클래시 법사님 축하드리고요. 니네님이 2등 179 트로피, 샤우스님이 114 트로피로 3등, 그리고 4등은 라이프님이 152 트로피로 4등, 그리고 지금 이거 순위가 바뀔 수도 있겠는데요. 최은호님, 초고님, 그리고 닥터님, RFL님, 자, 순위는 바뀔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구두는 우리 60%로 우리 초원님, 그리고 영원님 구두는 77%, 그리고 영원님, 그리고 우리 플랜에 계신 우리 명탐정 코나님, 64 트로피로 13등. 또 잘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 보경 건축님 39 트로피, 양순이 기아님 항상 매일 참여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37 트로피, 그리고 우리 충추부 트로피 마스터님 33 트로피, 그리고 우리 이 얼굴의 도라이몽 21 트로피, 그리고 유니카 1 트로피, 그리고 7 트로피, 하키 0 트로피, 그리고 주룩주룩주룩주룩 페어코 0 트로피 분들께
내가 봤을 때는 그냥 하다가 그냥 하기가 싫어서 내가 봤을 때 그렇게 된 것 같고, 오늘 지키지 못해 퍼 신청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매주 일요일 몇 시 할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일요일날 제가 또 토너먼트를 신청해 놓고 카페에다가 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좀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제가 항상 상품을 드리고 있어요. 상품은 매 1등 할 때마다 그 아프리카나 유튜브에 참여해 주신 분에 한해서 상품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